이곳은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육통리라는 마을의 회화나무입니다. 보시란 바와 같이 이 회화나무가 굉장히 크고, 이 동네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나무 수령은 한 650년 되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. 정말 나무도 크고, 이 나무 아래에서 1년에 한 번씩 동재도 지내고,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동재를 지낼 때는 앞에 큰 자연석에 계단 도로를 모아놓아서, 그리고 나무 아래에 새끼를 묶어서 기원을 하고 그래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나무의 그 내력을 알아보니까 이 육통리 회화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그늘 밑에서 쉬어가는 마을에 정자나무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가지가 아주 자유롭게 뻗어 있고, 또 학자의 기계를 상징한다 하여 일명 배울학자, 학자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. 그 영어 이름도 이와 비슷한 뜻인 스콜라 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옛 선비들은 이사를 하면은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. 그리고 선비가 사는 마을이다 하여 마을 입구에 이 나무를 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회화나무, 육통 회화나무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는 고려시대 때, 광민왕 때, 김영동이라는 젊은이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. 당시는 혼란스러운 북으로는 홍문적이, 남으로는 외적이 침범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노략질을 일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. 그 당시 19살이 된그 젊은이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출전할 결심을 하고 이 나무를 심은 다음에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면서 "소자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나무를 자식으로 알고 잘 가꾸어 주십시오"라고 하였습니다. 결국 그는 외국어 사고다가 죽고, 부모는 아들의 유언대로 이 나무를 잘 가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마을 주민들은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이 나무 앞에 모여서 새해의 풍년과 마을의 평화를 기리는 동제를 지낸다고 합니다.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회화나무의 설명판입니다. 나무를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나무가
굉장히 커서 정월 대보름날 제사를 지내는 제단석, 그리고 뒤로는 이 아람들이가 하나, 둘, 한 일곱 사람의 아람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는 천년 기념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수술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받침 시설을 하였습니다. 지금 여름이 다 가기 전입니다만 매미 소리가 고슬프게 울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마을 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. 정말 기둥이 큽니다. 이 회화나무는 마을 정자로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. 저도 이만큼 크고 잘 보존된 나무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더 멀리서 나무가 커서 전체 화면에 들어오지 잡기가 힘듭니다. 지금까지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천년기념물 회화나무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